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가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이었는데 한국과 16시간 시차가 있는 미국 LA는 LA 현지 시간으로 18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기념식을 주최한 5.18 기념재단 LA 정성업 상임대표 줌으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려서 좀 민망한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이 LA에도 있네요. 이게 예, 5.18은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마찬가지로 그 광주의 소식을 들은 LA에 우리 교포들이 함께 궐기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국과 마찬가지로 5.18 기념재단 LA라고 하는 상설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을 LA에서 여셨는데 제가 5.18 기념식 초청 LA 현지 한국신문 광고 보니까는 42년 전 5월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불의한 국가 권력에 맞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한거한 민주열사들을 추모하고라는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기념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저희가 예전에는 분향소를 설치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고 이번에 특징은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네. 그때 당시의 현장에 증인을 세워서 생생한 증언을 듣는 것으로 네. 우리가 이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두 분의 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예, 한 분은 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 한국에 봉사활동을 나갔던 폴 코트라이트 박사이십니다. 아, 네. 이분은 그 나주 남평에 있는 네. 그 한센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네. 광주에 가셔서 네. 이 사건을 목도하고 네. 이것을 해외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은 네. 거부하고 예 네 명의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그 외국 기자들을 통역을 맡으면서 네. 이분이 광주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네. 그 기록에 근거로 해서 오늘 강연을 하셨고요. 네. 또 한 분은 한국의 청년으로서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네. 소식을 듣고 대학생들이 함께 일어나서 걸기해서 그때 당시에 LA의 항쟁을 주도했던 분이십니다. 네. 범시민단체 연합의 상임대표이십니다. 네. 두 분을 응원자로 세워서 이번에 강연을 들었습니다. 폴 코트라이트 박사면은 그 지난 2020년 5.18 40주년에 그 5.18 푸른 눈의 증인이라는 그 회고록을 내신 분 아닌가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마 예. 예,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네. 오늘 뭐 강연자로 모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오셔서? 이 폴 코트라이트 박사는 예, 이분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네. 그 사실이 사실대로 보도되지 않고 보도되는 일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전두환과 그 세력들이 사과하지 네. 않았다는 것. 미국의 당시 정부가 네. 대한 정책을 잘못 써서 그것을 용인했다는 것, 그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항쟁의 모습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그 항쟁의 뒷바라지를 했던 그 시민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밥을 해 날리고 또 여기 국을 끓여 날리고 또 먹을 걸 제공하고 또 등등 또 운전기사들이 또 많은 운송수단을 또 제공하고 또 하나는 여타 그 국민 시민들의 그 시민 높은 시민의식 네. 그리고 민주의식 그리고 정말 그 하나 된 모습 그런
그 모습들을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예, 사실은 그 우리가 그 항쟁 당시에 그 아픈 기억들보다는 네.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것과 함께 정말 그 뜻한 전라도의 정,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싶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들은 저 참석자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네. 본국인들보다 더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본국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 보니까 해외에 계시는 게 실감이 좀 나는데, 다른 한 분, 아까 강연자 이갑산 상임 대표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갑산 대표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네. 그때 학생운동을 하시니까 도저히 공부가 안 돼서 미국에 가서 공부만 해야겠다고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네. 그런데 5.18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분이 민주화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기의 데모하는 거 정신이 피하러 미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데모를 하신 거네요? 다시 대말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오셨기 때문에 네. 유학을 그 리더십도 있는 데다가 그때 당시에 유학생 그룹을 이끌어서 네. 미주 한국 학생 아니다 남가주 학생 민주 학생 연합회를 구성을 합니다. 네. 남가주 학생 민주 학생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LA 5.18 항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LA에서도 5.18 항쟁이 있었나요? 분명히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김상돈 선생님,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셨던 네. 그때 당시 의와 계셨는데, 그 김상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주 한인 조국 민주화 운동 협의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가주 민주 학생 연합회와 같이 그 미주 한인 조국 민주화 운동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LA에서 5.18 항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 뭐 어떤 양태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나요, 당시에? 처음에 네. 시위를 시작을 한 것은 한 300여 명으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천여 명까지 불어나서 네. 시위를 했고, 그리고 그 시위의 중심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강사, 네. 이갑산 선생님께서 여기 주도를 하시고 해나가셨죠. 그5.18 당시 현지에서 시위를 벌였을 때 현지의 반향 같은 게뭐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이분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네. 시위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천여 명이 모였지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미용군 아, 네네. 모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의용군에 전부 다그 나와라 해가지고 7명의 이제 지원자가 나왔는데 네. 이분들이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총영사관 그 비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죽으러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피를 흘리자 해서 헌혈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아, 네.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적십 자살을 찾아가 가지고 헌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300여 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헌혈을 한 거를요, 광주로 보내려고 하니까. 보내려고 하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러면 받을 때까지 농성을 하자 해가지고 네. 그 적십자사에서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농성에. 그래서 3일째 농성을 할 때에 미국의 메이저 신문사들이, 아니, 네. 방송사들이 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 시위가 네.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 예. 당시 뭐 현지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
하신 다 해본 거죠. 네. 모든 걸다 해본 겁니다. 네. 그 이갑산 대표께서는 오늘 강연에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갑산 대표께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우리의 강조점은 이렇습니다. 네. 5.18은 네. 광주의 것만이 아니다. 5.18은 진보의 것만이 아니다. 5.18은 우리 전 민족의 것이고, 그리고 5.18은 좌와 우가, 보수와 진보가 구분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5.18이야말로 네. 그 정신이야말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 남가주 호남 향후회 회장을 하셨던데 고향이 호남 어디이신가요? 예, 저는 함평입니다. 함평. 아, 요즘은 나비 축제로 엄청 유명한데 미국 가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건가요? 예, 제가 미국에 남미로 처음에 갔을 때가 35년 전. 그래서 네. 미국 온 지가 31년 됐네요. 그뭐 해외 계시면서도 42년 전 5월 광주를 잊지 않고 계시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대표님한테. 제가 남가주 호남 향유회장을 했는데요. 네. 남가주 호남 향유회는 5.18을 계기로 해서 우리 호남인들이 뭉치하겠다 생각을 하고 네. 결정된 남가주 호남 향유회가 해외 최초의 호남 향유회입니다. 네. 이 남가주 호남 향유회를 필두로 해서 네. 전 세계 60여 개의 호남 향유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네. 세계 호남 향유회 총연합회가 있고, 네. 이주 호남 향유회 총연합회가 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5.18은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광주 사람인 것이라는 인식이 아, 많아가지고, 대표님, 그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가서 얼굴이 살짝 조금 더 올려주시면 호남 향유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동안에 5.18 행사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 국가 행사로 공식 공인화되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한인회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됐고, 여타 단체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네. 우리가 기념재단을 상설기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 5.18과 호남 향유회는 네. 하나입니다. 그 출발이 하나고, 그 정신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일해왔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 잠깐 고향 얘기했는데 흔히 고국을 떠나 흩어진 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국, 고국, 고향 뭐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생각이 나시나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흩어졌다기보다는 네. 진출을 한 거죠, 해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은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흩어진 민족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네. 다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네.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한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서 재미있어서 얘기를 좀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뭐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우리 광주 전라남북도 계신 분들과 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향우들과 정말 어떤 그 하나된 모습, 하나된 어떤 그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좀 네. 많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네. 이 5.18이야말로 그러한 그것을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정신이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매회 우리가 5.18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향후회 한인회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으로만 우리 고향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고향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미국인 청년은 한국에 봉사활동을 가서 5.18 광주를 목격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평생 지속하고 있고 한 한국인 청년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광주의 소식을 듣고 학생들을 규합해 궐기하였고 지금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LA 정성업 상임대표의 5.18 제42주년 오늘 LA 기념식 개회사의 일부입니다. 한 미국인 청년과 한 한국인 청년, 폴 코트라이트 박사와 이갑산 상임대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코트라이트와 이갑산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빚을 졌고 지금도 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살며 갚아야 할 빚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나와주세요.